GTQ 인디자인 파트 5 기출 유형 문제 3회입니다. 문제 1 기능 평가입니다. 새 문서 Ctrl N 문제지의 기본 설정 값을 확인합니다. 1페이지 323, 470 2단 5mm 상하 30 좌우 20, 돌연 3mm 입력하고 OK. 눈금자는 Ctrl R 저장합니다. Ctrl S GTQ 폴더에 수험번호 성명 1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문제지와 아웃풋 폴더에서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Ctrl D 1번 이미지를 열기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프레임을 수정합니다.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효과 내부 그림자 적용합니다. Ctrl D 2번 JPG 선택하고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2번 이미지의 프레임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효과 문제지의 조건대로 그라디언트 패더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에서 레이어 순서를 확인하고 2번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어레인지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타운 프레임을 선택하고 작업 영역 클릭해서 폭 높이 58 입력하고 OK 누릅니다. 선택하고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에 원형 프레임을 복사합니다. 프레임 두 개를 같이 선택하고 윈도우 오브젝트 레이아웃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다섯 번째 마이너스 100 아이콘 클릭합니다. 편집한 프레임을 선택하고 Ctrl D 3JPG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프레임을 선택한 상태에서 스트로크 패널 열어서 F10 선 획을 설정합니다. E포인트 타입은 솔리드이고요. F6 선의 색상 C50, K20 설정합니다. 이미지 프레임을 선택하고 출력 형태대로 아래로 복사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 더블 클릭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가 보이도록 이동합니다. 두 개의 이미지 프레임을 선택하고 Alt 누른 상태에서 출력 형태와 같이 복사합니다. 첫 번째 프레임을, 첫 번째, 두 번째 이미지 프레임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어레인지 맨 앞으로 보내기에서 레이어 순서를 수정합니다. 복사했던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이동합니다. 이미지 프레임을 모두 선택하고 윈도우 텍스트와 패널에서 개체 모양 감싸기 3mm 입력합니다. 스페이스 누른 상태에서 화면 이동을 하시고 레이아웃에서 해당하는 이미지 확인한 다음 Ctrl D 4 PST 선택하고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효과 외부 광선 선택하고 내부 그림자 두 개의 효과를 적용합니다. 선 도구를 선택하고 클릭, Shif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문제지의 조건대로 선의 길이를 입력합니다. 283 스트로크 패널 F10 열어서 조건과 같이 적용합니다. 두께 8 타입을 수직 빗금선 색상 패널을 열어서 조건에 나와 있는 색상값 입력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사각형 도구 선택하고 클릭합니다. 사각형의 폭 높이 입력합니다. 300에 30. 이렇게 면의 색상을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 모퉁이 옵션, 코너 옵션 선택하고 조건과 같이 10mm 돌림무늬 펜시 선택하고 설정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불투명도 70% 입력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효과 내부 그림자 설정합니다. 문자 효과 적용입니다. 타입 툴로 프레임을 만들고 문제지 조건과 같이 에이리얼, 볼드, 크기 30, 자간 300, 색은 C70, M100 입력하고 출력 형태를 참고하여 저스티피 온라인 강제 정렬을 적용합니다. 타입 오너 패스 문자 효과 적용입니다. 패스 형태를 만듭니다. 펜 도구로 클릭, 두 번째 클릭 드래그, Alt 누른 상태에서 끊어주고 클릭 드래그해서 패스 형태를 만듭니다. 라인에 색은 없고요. 타입 툴을 길게 눌러 타입 오너 패스 선택하고 패스 형태에 클릭합니다. 궁서 32 문자 색은 흰색 적용하고 문자를 입력합니다. 문자 프레임 선택하고 그림자 효과 적용합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프레임을 만듭니다. 문자 내용을 입력합니다. Times New Roman Bold Italic 72포인트 그라디언트 색상을 적용합니다. 시작색 60 100 0 30 엔터 끝색 C100 나머지 0 단락 스타일 설정입니다. F5 색상 견본으로 새로운 색상 견본을 추가합니다. F11 단락 스타일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새로운 단락을 추가합니다. 본문 1 굴림 20포인트 흰간 36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30 문자 색상 C10 M90 Y10 선택하고 언더라인 옵션 ON 하시고 두께를 1포인트 옵셋은 6포인트 색은 문자와 동일한 색상 선택하고 OK 설정합니다. 본문 2 단락 스타일 설정합니다. 본문 2 바탕 16포인트 행간 24 자간 마이너스 50 문자 색상은 색상 견본 설정합니다. 캡션 단락 스타일 설정합니다. 도둠 18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50 문자 색상 색상 견본에 C70 M100 선택하고 설정합니다. 이미지 폴더에 195 TXT 파일을 메모장에 열어서 내용을 복사합니다. 본문 1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복사하고 텍스트 프레임에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습니다. 본문 2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복사해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내용을 붙여넣습니다. 캡션의 내용을 복사하고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내용을 복사합니다. 선택 툴로 본문 1 단락 스타일의 프레임을 선택하고 본문 1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컨트롤 패널에 열을 적용합니다. 본문 2 단락 스타일을 설정하고 열을 설정합니다. 캡션 텍스트 프레임 선택하고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컨트롤 S 저장합니다. 컨트롤 E 눌러서 PDF 내보내기 합니다. GTK 폴더 안에 PDF 프린트 파일 형식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PDF 내보내기 대화 상자에서 모든 프린터 표시 체크하고 내보내기 합니다. 완성된 INDD 답안 파일을 문제지 조건과 출력 형태 기준으로 최종 점검하고 저장합니다. 최종 저장된 INDD 파일 기준으로 PDF 내보내기를 다시 한번 저장하고 파일을 닫고 답안을 전송합니다. 문제 2 실무 응용입니다. 문제지의 기본 설정 값을 확인하고 새 문서를 만듭니다. Ctrl N 6페이지 폭160, 높이 195, 열개수 2, 간격 3mm, 여백 20, 돌연 3mm 입력하고 OK. F12 페이지 패널에서 6페이지의 마우스 오른쪽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을 체크 해제합니다. 6페이지의 썸네일을 클릭한 상태에서 1페이지 앞에 배치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GTK 폴더 안에 수험 번호, 성명, 이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마스터 페이지 설정입니다. 마스터 페이지를 더블 클릭해서 이동해 주시고, 화면을 키워서 문제지와 아웃풋 폴더의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페이지 번호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Alt, Shift, Ctrl, N 현재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고 페이지 번호에 문자 속성을 적용합니다. 에리얼, 볼드, 9포인트, 색은 C50, Y80 적용합니다. 선택 툴로 페이지 번호를 선택하고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짝수 페이지에 복사합니다. 1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미지 프레임 효과 및 클리핑 패스 적용입니다. 레이아웃을 확인합니다. Ctrl D 6번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클릭 드래그 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을 조절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를 수정합니다. 6번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Alt 누르고 이미지를 복사합니다. 프레임 크기를 조절하고 더블 클릭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이동합니다. 두 개의 이미지 프레임을 선택한 상태에서 효과 그림자를 적용합니다. Ctrl D, 7JPG 선택하고 열기에서 이 페이지에 클릭 드래그해서 이 페이지에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3, 4페이지로 이동해서 Ctrl D, 9JPG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프레임 크기를 조절하고요. 4페이지에 이미지 위치 확인하고 이미지 선택한 상태에서 Alt Shift 누르고 이미지를 복사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가 보이도록 이동합니다. 5, 6페이지로 이동합니다. Ctrl D, 12, JPG 선택하시고 열기 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 크기를 조절하시고요. 출력 형태 확인합니다. 프레임 크기를 조절했으면 마우스 오른쪽 맞춤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첫 번째 건 선택해 주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프레임을 선택한 상태에서 Alt Shift 누르고 아래로 복사합니다.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하나 더 복사합니다. 더블 클릭하고 이미지가 출력 형태와 같이 보일 수 있도록 이동합니다. 3, 4페이지로 이동해서 Ctrl D, 8 JPG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 크기를 조절해서 레이아웃을 편집합니다. 출력 형태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이미지를 편집했으면 선택한 상태에서 문제지 조건대로 클리핑 패스 옵션, 포토샵 패스 선택하고 설정해 줍니다. 선택 도구로 이미지를 선택하고 Ctrl C 복사해서 오류 페이지에 붙여넣기 합니다. 겹쳐진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위치를 수정합니다. 4페이지로 이동해서 이미지 위치를 확인하고 4페이지에서 Ctrl D, CPNG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지 조건대로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옵션 가장자리 감지 디텍트 엣지 선택하고 OK.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텍스트 감싸기 패널을 엽니다. Ctrl Alt W 조건과 같이 3mm 입력하고요. 6페이지에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6페이지로 이동해서 Ctrl D 11 JPG 선택하고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배치합니다. 11번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지의 조건대로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옵션 가장자리 감지 선택해 줍니다. 오케이. 선택 툴로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텍스트와 이미지 값을 4mm 입력합니다. 도형 편집 및 상호작용입니다. 원형 툴을 선택하고 작업 영역 클릭해서 크기 120, 120 입력하고 면의 색을 조건과 같이 설정합니다. T40, 0, 20, 나머지 0. 불투명도를 70% 입력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도형을 배치합니다. 타원 도구 선택하고 클릭해서 58, 58 입력하고 OK 누릅니다. 지시 조건과 같이 색상 입력합니다. C50, Y80, 엔터. 출력 형태 확인하고 배치합니다. 출력 형태를 참고하여 레이어 순서를 수정합니다. 불투명도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원두 개를 선택하고 오브젝트 어레인지 맨 뒤로 보내기. 다시 원세 개를 같이 선택하고 오브젝트 어레인지 맨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3, 4페이지에서 사각형 툴을 선택하고 작업 영역 클릭. 지시 조건에 나와 있는 18, 201 입력하고 OK. 색상을 입력합니다. M30, Y80 택하고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4페이지에 복사합니다. 사각형 두 개를 선택하고 오브젝트 어레인지 맨 뒤로 보내기 합니다. 사각형 두 개를 선택하고 Ctrl-C 5, 6페이지에 복사합니다. 위치 조절하고 색상 C40, Y10 선택합니다. 두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렌지 맨 뒤로 보내기 선택합니다. F12 패널을 열어서 마스터 페이지 더블 클릭합니다. 짝수 페이지로 이동해서 화면을 키울게요. 사각형 버튼을 작성합니다. 다각형 툴을 길게 눌러서 다각형 툴을 선택하고 작업 영역을 클릭하고 7mm, 7mm, 변수 3, 세팅 0, 오케이. 면의 색을 문제지 조건과 같이 설정합니다. C100, M50, 나머지 0.
삼각형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패널에 시계 반대 방향 선택하고 다시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복사, 복사한 삼각형을 가로로 뒤집기 선택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합니다. 왼쪽 삼각형 선택하고 윈도우 인터랙티브 버튼 앤 폼스 열어서 패널 열어서 액션 플러스 버튼 프리비어스 페이지 설정합니다. 오른쪽 삼각형 선택하고 액션 넥스트 페이지 설정합니다. 다시 1페이지로 이동해서 하단에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URL 내용을 입력합니다. 블록 지정에서 문자 속성 수정합니다. 에리얼 볼드 9포인트 C50 Y80 입력하고 내용을 URL을 일단 복사합니다.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윈도우 인터랙티브 하이퍼링크 패널을 열어서 HTTP 다음에 S 붙이고 B 이어 URL을 붙여넣기 합니다. 문자효과 적용하기입니다. 타입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문체지 조건대로 궁서 35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80, 색은 K100 입력하고 문자 내용을 입력합니다.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하고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복사합니다. 내용을 수정합니다.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문자 속성을 설정합니다. 도듬 15포인트, 행간 20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25, 색은 K100. 내용을 입력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숫자 부분의 색상을 수정합니다. D 조건에 남아있는 색상 C90, Y40, 나머지 0, 다른 숫자도 마찬가지로 90, 40, 0. 블락 스타일 설정하기입니다. F5 색상 규모 패널에서 블락 스타일에 사용하는 색상을 추가합니다. F11 블락 스타일 패널을 열고 블락 스타일 패널에서 새로운 블락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본문 1 도듬 9포인트 행간 11포인트 문자 색상은 K100 설정합니다. 본문 2 단락 스타일 설정합니다. 도둠 9포인트, 행간 13포인트, 단락 시작 표시 문자 탭에서 두 줄에 걸쳐 한 문자 설정하고 문자 색상 견본에 확인하고 설정합니다. 세 번째 소제목 굴림 12포인트, 문자 색상 C50, M100, Y90 설정합니다.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이미지 폴더에 13txt를 메모장에 열어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복사합니다. 복사한 내용을 텍스트 프레임에 붙여넣고 선택 툴로 선택된 상태에서 본문 1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해서 이 단으로 나눠주시고요.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편집합니다. 3, 4페이지에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TXT 파일에서 복사합니다. 탭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붙여넣기 합니다. 선택툴로 아래 포트를 선택하고 4페이지에 텍스트 프레임을 이어서 만듭니다. 3, 4페이지에 텍스트 프레임을 전체 블럭 지정하고 본문 2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열을 설정합니다. 선택툴로 열을 설정하고 를 설정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레이아웃을 편집합니다. TXT 파일에서 단락 스타일에 해당하는 내용을 복사합니다. 복사하고 5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복사해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6페이지도 복사해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본문 1 단락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해서 소제목 부분을 블럭 지정하고 소제목 선택합니다. 마지막 6페이지 단을 확인하고 열을 적용합니다. 선택 툴로 열을 적용합니다. 문제지의 조건과 출력 형태를 기준으로 최종 점검하면 좋은데요. 출력 형태를 봤을 때 삼각 버튼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삼각 버튼이 보이지 않죠? 이럴 때는 페이지 패널을 열어서 1, 2페이지 오른쪽을 선택하시고 2페이지 오른쪽 선택하시고 오버라이드 올 마스터 페이지 아이템스 선택하신 다음에 2페이지의 이미지를 선택하고 오브젝트 어레인지 맨 뒤로 보냅니다. 3, 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3, 4페이지로 이동해서 출력 형태를 한번더 확인합니다. 사각형 도구가 더 뒤에 있고 기화가 앞에 있습니다. 레이어 순서를 꼭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오버라이드 올 마스터 페이지 선택해 주시고 이때 아래 이미지와 도형을 같이 선택합니다. 오브젝트 어레인지 맨 뒤로 보내기 5, 6페이지 이동해서 오버라이드 올 마스터 페이지 5, 6페이지의 도형과 기와 이미지를 같이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어레인지 맨 뒤로 보내기 합니다. GTK 폴더 안에 수험 번호 성명이 파일 형식 EPUB 설정하고 저장합니다. EPUB 대화 상자에서 버전을 3.0 커버를 Masterize First Page 선택하고 OK 선택합니다. 완성된 IND 답안 파일을 문제지의 조건과 출력 형태를 기준으로 최종 점검합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최종 저장된 IND 답안 파일 기준으로 EPUB 내보내기를 한번더 해줍니다. INDD와 EPUB 파일을 감독한 PC에 제출합니다. 문제 3 실무 응용입니다. 문제지의 기본 설정으로 새 문서를 만듭니다. Ctrl-N 2페이지 폭210 높이 280 3열 5mm 20 좌우 10 돌연 3 입력하고 새 문서를 만듭니다. F12 페이지 패널을 열고 이 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Allow Document Page to Shuffle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 체크를 해제합니다. 이 페이지를 클릭한 상태에서 1페이지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수험 번호 성명 3 저장합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새로운 마스터 페이지를 설정합니다. B 마스터 페이지, 2페이지.
폭 높이 확인하고 오케이. 페이지 패널의 비마스터 페이지에 썸네일을 클릭하고 1페이지에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썸네일을 이동해서 비마스터가 적용되도록 설정합니다. 마스터 페이지 들어가서 페이지 번호를 설정합니다. 문제지와 아웃풋 폴더의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비 마스터 페이지의 페이지 번호와 면주 내용을 확인합니다. 타이틀을 선택하고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Alt, Shift, Ctrl, N 현재 페이지 번호를 입력합니다. 페이지 번호에 문자 효과, 문자 속성을 적용합니다. 에리얼, 볼드, 12포인트, 색, M50, Y100. 면주, 에리얼, 볼드, 12, 색, C100, Y100, K40. 면주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플러스 페이지 왼쪽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와 면주를 선택하고 Alt-Shift 누른 상태에서 짝수 페이지에 이동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편집합니다. 1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1페이지에 Ctrl-D, 15JPG를 선택하고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시험지의 조건과 출력 형태에 따라 이미지에서 효과, 문제지의 조건과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효과, 기본 패더 적용합니다. 기본 패더 값을 20mm 적용합니다. Ctrl D, C9, PSD 선택하고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Ctrl D, 16 PSD 선택하고 이미지를 16 PSD를 선택하고 이미지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 크기를 조절하고 불투명도 50 적용합니다. 다시 빈 공간 클릭하고 Ctrl D, 14 AI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를 배치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를 편집합니다. Ctrl D, 17 PSD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미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포토샵 패스 선택하고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포토샵 패스 설정합니다. Alt, Ctrl, W, 텍스트 감싸기 패널 열어서 텍스트 감싸기 값을 5mm 입력합니다. Ctrl D, 18JPG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임시 프레임을 만듭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를 편집합니다. 프레임을 조절합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출력 형태와 같이 복사합니다.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이동합니다. 사각형 툴을 선택하고 빈 공간 클릭해서 폭93, 높이 10, 엔터. 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93, 10. 색상값 M30, Y100, K10. 옵션, 코너 옵션. 둥글게 5포인트. 둥글게 5mm 입력하고 OK. 위치를 조절합니다. 텍스트 프레임을 이용해서 프레임을 만듭니다. 도둠 16, 도둠 16, 색상 C60, M80, Y100.
B50. 문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진료 형태 확인해서 위치를 조절합니다. 17번 이미지를 선택하고 그림자 효과 적용합니다. 적용합니다. 단락 스타일 설정입니다. F5 색상 기본 패널에서 단락 스타일에 사용하는 색상을 추가합니다. F11 단락 스타일 패널을 열어서 단락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새로운 단락 스타일, 본문 1 단락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굴림, 굿포인트, 15 입력하고 들여쓰기, 첫줄 들여쓰기 3mm 입력합니다. 문자색, 중제목 단락 스타일 설정입니다. 도듬 13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25, 문자색, 흰색 적용하고 설정합니다. 본문이 단락 스타일 설정합니다. 바탕 9포인트, 행간 16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30, 색상 견본, 블랙 선택하고 OK. 소제목 단락 스타일 도듬 10포인트, 행간 18, 자간 마이너스 25. 첫줄 들여쓰기, 드롭 캡스 두 줄에 걸쳐서 한 글자 요청하고 문자색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에서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본문 1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20txt를 메모장에 열어 내용을 가져옵니다. 타입 툴로 프레임을 만들고 붙여넣기 합니다. 본문 1 단락 스타일을 적용하고요.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3단으로 나눠져 있죠? 선택 툴로 선택한 상태에서 단을 3으로 나눠주고 간격 5mm 설정합니다. 다음 중제목 타입 툴로 프레임을 만듭니다. TXT 파일에서 중제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중제목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 2페이지에서 단락 스타일 내용을 확인합니다.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TXT 파일에서 내용을 복사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본문 2 단락 스타일 설정해주고 단락을 적용해줍니다. 프레임을 정돈합니다. 화면이 너무 작으면 단락 스타일의 글자가 이렇게 생략돼서 보입니다.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면 소제목 적용된 부분을 확인하고 블록 잡아서 소제목으로 적용합니다. INDD 답안 파일을 문제지 조건과 출력 형태를 기준으로 최종 점검하고 저장합니다. 파일을 닫고 INDD 답안 파일을 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